그러면 변사를 하신 지는 40년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개그맨 하기 전에 제가 연극을 했었어요. 근데 연극도 제가 보시다시피 얼굴도 이렇게 작고 키도 작고 몸무게도 가볍고 하니까 여럿이 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무대에서. 그래서 혼자 모노드라마를 했어요. 모노드라마를 한 세 작품 정도 하고 나서 뭐 할까 하다가 어느 날 신출이라는 선생님이 무성영화 틀어놓고 검사와의 선생 변사를 하시는 걸 봤어요. 오, 저거 내가 할 거다. 저거 내 거야.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저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저기 맥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해야지. 더구나 이렇게 그 이 흑백 영화 16mm 영화는 화면이 작아요. 변사가 만약 다른 분들처럼 키가 크면 안 어울리겠죠. 근데 저는 작으니까 영화 화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무성 영화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그래서 이슬과 심순애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제가 변사로 데뷔를 해서 변사하다가 90년도에 개그맨 시험을 봤었죠. 아. 게다가 예, 3년 정도 하고 다시 또 변사로 돌아갔죠. 아. 이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그렇네요. 네. 하긴. 실제로 네. 변사의 명맥을 이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작품이 네 작품이에요. 검사여 선생, 이슬과 심순애, 또 아리랑, 또 청춘의 십자로. 그래서 한 몇 년 안에 제가 한 여섯 작품을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열 작품 만들어 놔야 한 10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보고서 힌트가 돼서 또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영화사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무성영화 변사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었는데 그 명맥을 이어가시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영화계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지난해 아주 큰 공로상을 받으셨다니까요. 좋은 일 있으셨다. 네, 공로상을 저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공로상 주시고 또 상패 주시고 상금도 주시고 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용식 씨는 하고 싶으셔도 못하세요. 아까 보니까 몸집이 좀 작아서 힘들다고 네. 하셨는데 많이 가리면 안 되니까. 아니, 하면은. 이용식 씨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예. 나는 무대 막 들고 있으면 돼, 뒤에서. 자, 오늘 최영준 변사께서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공연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작품 보여주실 거예요?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작품인데 1948년도에 발표된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예요. 거기서 이제 아주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밥을 굶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본인의 도시락을 줄 정도로 근데 이제 선생님이 떠나가셔요. 그 학생하고의 그 슬픈 이별 장면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영화 검사와 네. 여선생의 한 장면 최영준 변사의 해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야. 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손수건 없이도 볼 수 없는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 아침마당 명불허전 스페셜 검사와 여선생 맛보기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환호성과 박수. 자, 다 함께 에브리바디 필름 큐. 자, 제목 검사와 여선생. 며칠 후, 아,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더냐. 오늘은 선생님이 학교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떠나시는 날. 종교생을 앞에 두고 선생님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벼랑간 여러분들과 작별하게 되어 섭섭한 마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공부 잘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만 바라며 떠나겠습니다. 떠나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장손이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선생님, 장손아,
부디 열심히 공부하거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단다. 우지마라 장소라. 드디어 떠나시는 선생님, 기차역까지 배웅하는 장손, 선생과 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변사도 말을 잃었습니다. 에라, 말을 잃은 김에 물이라도 한 잔 묵자. 아, 아침마당 물맛도 좋구나. 참, 장손아,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내 저금 통장과 도장을 줄 터이니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요긴하게 쓰거라. 이 은혜를 갚는 길은 공부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지? 네, 선생님, 안녕히 가셔요. 아, 무심한 기차는 두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칙칙폭폭 칙칙폭폭 꽥 꽥꽥 박수 기적을 울리며 떠나갑니다. 이것으로서 검사와 여선생 맛보기 하이라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검사와 여선생. 이야.